중고차 시세 약 3,700만원짜리 고급 수입차입니다. 이 차를 전당포로 가져가 봤습니다.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어떻게 될까? 한 달이면 300만원입니다. 설문안으로 차들이 빽빽한데 역시 전당포 차들입니다. 이 차를 이제 내보낼 때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을 파는 거죠.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차를 가져와 500만원만 빌려주고 불법 고리이자를 받다가 이게 어려워지면 차를 구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짜리 채권을 800여만원에 파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원차주들은 신고를 꺼립니다. 차를 내주고 도박자금을 빌렸다는 주변 시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차의 사용처입니다.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가 대한민국의 그 범죄에 사용하는 대포차의 시작점입니다.